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확신. 그래서 영접 메시지를 하고 나서 꼭 그 사람에게, 그 새 가족에게, 그 새 생명에게 다섯 가지 확신을 그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다섯 가지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길로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 가야 될 확신이 뭐냐? 사죄의 확신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두렵게 사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원죄, 자범죄나야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으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울면서 태어나. 엄청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울면서 태어나, 울다가 죽는 거요. 그게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 사죄, 죄에 대한 이 확신, 사죄, 용서 받았다. 난 죄하고 상관없다. 라고는 법적인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기도응답 받겠나? 내가 죄가 많아서 천당 가겠나? 이렇게 이 사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하도 정죄를 하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평생을 제가 볼 때는 죄질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 가겠나 하도 율법을 때를 잡으니까 확신이 없어.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도 없어. 일반 종교들은 없습니다. 천주교 같은 데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그렇게 질문해요. 반문합니다. 전도해보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사람이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일반 종교들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확신, 성령도 받고 있다. 확신이죠. 뭐든지 간에요. 고랑을 하나 뛰어넘는 것도 확신이 없으면 빠져버려요. 뭘 해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실력 발휘가 안 돼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도 받는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아멘. 이런 사람 오는 것이 뭐냐? 성리 확신입니다. 성리할 수밖에 없지. 성리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리하게 돼 있는 나는 성리한다. 아,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망하면 어쩌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매 부정적인 이 사단이 심어주는 가라지. 이거 이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나는 내 인생은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승리 확신. 그리고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어떤 의미로 볼 때 사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확신 가지고 사는 게 당당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문제와 사건이 계속 와요. 불신자와 똑같이 와요. 문제 사건은 계속 옵니다. 왜 옵니까? 왜 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옵니까? 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선택해야 됩니다. 뭘 할 거냐 안 할 거냐 끊임없이 인도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가 온데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뭐 해결되면 왜 염려합니까? 해결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가 모르는 기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고 내 꿈은 이런 것이고 내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확신. 세상 사람들도요, 확신 있는 사람 성공해요. 확신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망해요. 구원받아놓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뭐예요? 믿음은 확신이요.
믿음이 없이는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 여러분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지오지 뮬러라는 분인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평생 기도 응답 속에 살았던 그가 한 고백입니다.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산다 그랬어. 기도의 영 안에 산다. 나는 걸어 다닐 때, 나는 잠을 잘 때, 나는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 그리고 언제나 응답은 삶 속에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조지 물려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 24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그걸 노트 적어서 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25 영혼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증인으로 이 조지 물려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고아원 원래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영국에 우연히 가게 됐는데 영국에 길 가니까 길거리에 고아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이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이 독일 사람이 영국 와서 영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고아들을 키웠느냐.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그렇게 고아를 키우고 또 117개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기독교 인재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말년에는 전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의 도움을 전혀 구한 적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과오를 하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학교, 기독학교 쉬어라 도와줘. 사람에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나를 좀 출세 좀 시켜 줄까 싶어. 그런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쳐다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대 안 쳐다봅니다. 죽어도 안 쳐다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사람 도움을 받지 않아요. 이 조지 물려는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뭐요? 기도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을 해서 신고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어려울 때 뭐 말도 못해요. 이 목동에서 와가지고 이 교회를 조그마한 조리평으로 저기다 짓는데 뭐 단돈 100만 원이 나지 없어. 가게 수입 그까지 없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누구를 한 번 의지한 적이 없어. 쳐다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죽은 자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탁 온갖 인간 인본지 다 서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지금 응답 줬다 누가 준지 알 수 있나? 하나님 응답한 건지 사람이 도와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부탁 안 하니까 하나님한테 확실하다. 확실하게 하나님 하신 거다. 영적 자존심입니다. 조지 물려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받은 이것을 본 많은 주위의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야, 조지 물려 저렇게 기도 하나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구나. 최고로 영향받은 사람이 중국 내지 이 선교사 개척자 허드슨 데일러 선교사예요. 이분도 기도 하나 가지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갔어요. 사람 절대 의지하지 않고 사람 절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중국에요 공산화되고도 지하교인들이 1억이 넘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제일 많은 게 중국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갈급한지 아세요? 그냥 목사가 갔다 그러면 막 끊임없이 몰려오고. 우리 한국에서는 목회를 못할 만큼 신동차는 사람 가서 하는데도 막 만 명씩 이만큼씩 모여요. 갈급해가지고. 그 목사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갔다 그러면 막 설교를 몇 시간씩 해달래? 계속 해달래? 계속 갈급해가지고. 여러분, 한 시간마다 지루하잖아.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15분 사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스케줄도 있고, 그 다음 바쁘기 때문에 다들. 중국 안 그래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얼마나 갈급한지. 이렇게
공산화가 되어서 70년이 지나가는데도 허드슨 테일러가 뿌려놓은 그 생명들은 1억이 넘어요. 지금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 속에 이런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부흥의 주의였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한다. 기도로 모든 걸 정복한다. 사람도 그러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주셔서 하나님 저의 영혼 속에 내가 말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좋사사. 기도로 다 정복했어요. 사단이 교인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이것을 사용을 제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더리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기도로 정복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하는 사단이 교인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기도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사단이라도 그래 할 것이다. 왜? 기도 능력이 워낙 크니까. 기도 못하게.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지. 그냥 인본주의 나오지. 세상 염려 걱정 부정적인 말 나오지. 맨날 안 된다 소리 하지. 내가 디브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나 기도 안 한다. 나 기도 한다. 그 표현이에요. 염려 걱정 불신앙하고 맨 부정적인 말하고 맨날 판단이나 하고 전부 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말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염려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 걱정 염려 많이 하면 생각 많이 합니까? 세상 걱정 염려 많은 생각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여러분. 그래 사단이 기도 못하게. 그래서 오래 다닐수록 기도 안 해요. 처음에는 마음이 걸려가지고 쥐어 살려주세요. 사고가 나가지고 쥐어 부도 나가지고 쥐어 막 부르짖다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지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단은 이거 알고 못하게 해요.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 안 해. 기도하도록 문제 주는 자도 기도 안 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특징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다락방에 제일 강조하는 게 24, 25 영혼 기도요. 계속 기도 강조하는데 그렇게 지도가 기도 강조하는데 기도 안 하대. 이야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독특한 것은 뭐냐 기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강조했어요. 주기도문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이 기도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에 대한 메시지 주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이 생동감 넘치는 삶의 바탕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누가 볼 때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뭔가를 가진 것 같고 뭔가가 능력 있는 보이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교육자 이제 이 교인이 돼가지고 아무 힘이 없다.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는 정확한 진단이. 자, 여러분이요,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24 기도자로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본문에 보면 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다양한 표현을 쓰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한마디로 뭐요? 기도하라죠. 기도하라. 기도하라죠. 예, 구하라 이 말이 뭐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이 있을수록 더 구체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더 세밀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름 잡듯이 말하지 말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아예 안 줄 줄을 믿고 기도하지 말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게 이 구하라 그런 의미고, 찾으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이 맞나? 그게 맞추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 맞추라. 어?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은 이제 문만 열면 바로 응답이 와 있다. 문만 열면 될 정도로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몇 번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춰버려요. 기도하다가 말아버려요. 문 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문 앞에까지 왔는데 마지막 두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은혜 보면요, 단순히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라 그러지, 계속하라.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 무시로 정시로 하나님께 기도. 그냥 길을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냥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자, 이렇게 되면요,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 보호를 받아요. 예수님 말씀은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 찾고 만나게 주겠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했어요. 약속. 주여 하면 내가 오겠다, 듣겠다는 얘기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 하니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신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 주지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 약점 보지 않고 장점만 봐. 좋으신 저가 처음은 하나님 그래요. 나의 단점 하나도 보지 않고 장점만 보고 하나님 사용하세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당하게 주겠다. 기도응답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있다. 그래서 기도는 뭐요? 영적 과학이다.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영적 과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문제를 딱 던졌는데, 문제를 사단이 던질 때 허락했어요. 허락했습니다. 허락했는데, 허락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그 사람을 테스트 합니다. 테스트. 이, 욥을 테스트 하는 거, 욥이 시험 드는 거, 템프테이션 아니에요. 사단에게 하나님께 허락 받아가지고, 욥에게 시험한 겁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재산 싹 다. 동방의 부자예요. 동방의 부자. 동방의 부자면 삼성보다 더 커요. 싹 다 재물 다 빼앗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또 기도하니까 사단이 아이고 생명 거두가면 원망할 텐데 해봐. 그 자식 아들 일곱 딸 셋 한 방에 다 죽여. 그래도 원망 안 하니까 또 마귀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을 건드리면 원망할 거라고. 그래 너 해봐.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문둥병 피부병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더라. 마누라가 저주하고 떠나.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 사단이 앞발대발 다 들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모든 문제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다 축복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려요?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가도 몰라도 젊은 사자는 안 굶주립니다. 그런데 혹시 굶주린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겠다. 하나님 안 찾는 거요. 때려 죽여도 안 찾아.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세상 걸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세상 걸 아무리 가져보세요. 만족 있는가? 만족 없습니다. 지구를 다 가져도 이 가양동, 등촌도 아파트 다 가져도 만족 없다니까요. 대통령 해봐도 만족 없다니까요. 응? 재벌해도 만족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만족하게 사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늘 행복해.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공급해 주신 그거로 충분하니까. 뭐 더 이상 욕심 안 내니까. 그거 가지고 뭐 주시는 대로 그냥 서니까 너무 행복하지요. 뭐 그 다음 거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신다. 편안하게 산대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그 정도 아니야. 자식들까지 죽을 때까지 고생해라. 그러니 걱정이 떠날 리가 있나? 염려가 떠날 리가 있나? 웃음이 그냥 생길 수가 있나? 늘 걱정 염속에 살다가 팍 죽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 찾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은 가졌다 안 가졌다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달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살아요 지금. 초대교회 집 쫓겨나 카타콤 땅 속에서 살았다니까. 땅 속에서, 땅 속에서. 거기서 뭐 샤워를 합니까? 샤워가 됩니까? 땅 속에서. 카타콤. 무덤 밑에 파가지고. 거기 무슨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 몇십 년 전만 해도 새끼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때. 우리 조상 때가 아니라 우리 때 그랬다고요. 새끼 밥 먹는 거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해 그게. 외국에 그런 거 없어. 좋은 아침입니다. 그만 일하지. 아, 식사했습니까?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어. 지금은요. 그런 시절 아니요. 밥을 못 먹어. 밥을 왜 못 먹어서 라면 끓여 먹지 일한다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또 불평해. 그렇게 좋은데 또 모자래. 기도 안 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답이 안 나는 사람, 불신자와 거의 똑같은 삶, 그래 사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것.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뭐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게 좋은 거, 내게 좋은 거. 지금 경제적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한국 세계가 다 물질의 축복을 하겠죠. 뭐 대부분이다. 막 8, 90%가 돈이죠. 돈. 물질, 돈. 죽으나 사나 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잘 들어 매출에 신장이 되고 기발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 막 그냥 성장이 되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막 더 일이 열리고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지금 막 일구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있고 지금 말이 이 강서구도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불안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원 가족들 코로나19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후 2, 3, 7 나라 살리 확실한 메시지가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안 데려가요. 왜? 여러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말해야 되니까. 그 언약 잡고 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뭔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다 자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사실은 서론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느냐. 그 답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현찰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참 좋을 텐데. 현찰이 아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의 핵심이 바로 성령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역사합니다. 주여 하는 순간에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끝이에요. 어느 정도 끝이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얼굴이 천사와 같아. 돌에 맞아 죽어간대. 찡그리고 인상 쓰고 악을 품는 게 아니라 천사와 같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돌에 맞아도 안 아파. 성령이 충만하면 좀 욕 얻어먹어도 괜찮아. 성령이 충만하면 뭐 좀 손해 좀 봐도 괜찮아. 성령이 충만하면 자리 좀 낮아져도 괜찮아. 상관없어. 남이 좀 비웃으면 어때요? 뭐 조롱하면 어때요? 괜찮아. 그것이요.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에 성령 충만받아 그랬잖아요. 술 취하면 어떡해요? 사람 어지간해요. 파출소 가서 뚝 차고 막 그냥 경찰 데리고 나중에 왜 그랬지도 몰라.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겁이 없어. 이건 파괴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겁이 없어. 이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냥. 정체가 비슷한데 달라요. 내 정신이 아니야. 그게 성령 충만이야. 맨정신에 살지 마세요. 맨정신에. 맨날 맨정신이야. 그럼 성령이 좀 취해보세요. 찬송도 성령 취하면요. 안 지겨워.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안 지겨워. 은혜가 되고 또 은혜, 또 은혜 되지. 네분 두 분 아니 세 분 들어도 괜찮아. 아멘. 요터를 때마다 은혜가 돼. 그 생명 있는 사람이요. 지겹다. 생명 없는 좋아요, 좋아. 생화 좋아의 차이가 뭐냐. 좋아하는 물 주면 반복이요, 썩어요. 생화는 주면 생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끝이라니까요.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든지 남편이 술을 처먹고 와서 땡깡을 지었는데 상관없어, 내하고. 내하고 상관없는 거요. 나는 내 세계가 있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령 충만 끝난다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지. 그러니까 건강하지.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어. 아멘. 다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따라서 성령이다. 성령이요, 성령. 최고 선물이요. 요셉이 시대적으로 수입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노예, 감옥, 죄수 주제에 어떻게 종려가 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요셉 보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영이 뭐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보겠냐? 어떻게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다 알고 있냐? 성령 충만하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요셉이 쓰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고 자 방법을 가르쳐 주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제가 이 성령에 감동된 이후 지금까지 정확하게 79년 11월 이후로 지금까지 실패 없어. 어마어마한 힘든 과정, 엄청난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과정을 거쳤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 특징이 뭐냐? 늘 행복했어. 늘 감격했어. 천하 다 가진 것처럼.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딸은 제자니까 이제 엘리야는 성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성천한 거 아시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뭘 내게 원하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질이란 데게 있기를 있게 하옵소서. 땅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래 안 했어요. 당신에게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구약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령이 한 번 임하면 우리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셨다가 가셨다가. 왜? 성령시대가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아 모세야 직접 불렀기 때문에 이 그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어.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이 왔다가 됐기 때문에 다윗도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그랬어. 데려가니까 성령이 가버리니까. 구약시대는 왔다가 갔다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역사를 일으킨 성령의 능력, 불을 막 하늘에 불 내리잖아요. 불 같은 성령이 막 불이 임하자고 가밀산에서 850대1로 싸워가지 가짜 선지자 다 죽여버리잖아. 그 능력을 더 본 거야.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하늘에 불을 내리냐?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야. 이야 저 성령의 능력, 엘리야를 통해 역사한 저 성령의 능력. 그래서 갑질로 줄라고 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노력이 아니라는 얘기. 성령이 하시는 거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은 한마디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어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지 내 입으로 하라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지속 못하잖아요. 불평 원망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하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돼도 하나님 또, 돼도 하나님 또, 하나님도 하시는 건데 뭐. 아멘. 실망할 것도 자살할 것도 없어요. 금방 질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데. 아멘. 뭐 나 최선을 다한 것이고 안 되면 뭐 하나님이 또 그 나를 낮추시구나 그러시고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잘 되면 아 하나님 하시구나 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게 뭐 일이 일비할 이유가 없단 말이요. 그 신앙생활을 지속하려고 그러면 성인도 받아야 돼요. 언제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세계보험만 2, 3주 떠들 때 언제는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잡아주세요. 그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 걷다고 해요? 무슨 성령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너무 심해. 업다운 심해. 내 말과 내 능력이 아니라 막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를 넘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 좋아요. 나는 무능해. 좋아요. 나는 가진 거 없어. 좋아요. 기도하면 다 넘어서게. 제가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확 서시더라고. 저희 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도 못 가는 전 세계를. 어? 칼 뱅기만 2밀리언 넘었다. 3밀리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정도로 전 세계를 그냥.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성령의 능력. 그 머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주시고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거든.
나는요 매주 매주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해라. 기도해봐라. 내가 해줄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여러분 충만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중에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 골든 룰이라 그렇게 말하죠. 본문에 율법이여 선지자라 이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의 강조적 뭐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 옆에 사람들 사랑하라니, 만나는 사람 사랑하라니, 이용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한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누굴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 안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미워해. 딱 나옵니다. 막 남을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막 죽으라고 시어머니 욕하고 죽으라고 며느리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이유 없어요. 진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남을 미워할 수 없어요. 교훈과 책망과 발의하는 건 좋으나 절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만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단순히 내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어요. 대접받고 싶거든 대접하라.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내가 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 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세요. 자꾸 주는 개념. 뭘 하면 어떻게 하면 뭘 줄까?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받아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걸 봤어요. 주일로 교회 섬기는 거 뭐 주의 종교에 대접하는 거 어렸을 때 보았기 때문에 계속 대접했다. 목사님들 대접하고 교육자를 대접하고 대접하는 그거 살았어. 맹주를 되면요 추리에다가 사과 박스를 그 당시에 콱 싣고 교육자들 집집마다 수용로 교육자 많거든요. 집집마다 다 주고 우리 집에 오면 사과 없어요. 집사람이 사과 없대. 그럼 나가서 사과 다시 사와요. 교육자를 쫙 다 돌리고. 그 섬기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더라.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는 전달, 전주까지 정필도 목사님 집 앞에다가 넣어주고 토요일마다 나는 몰라서 사모님이 천국하고 나니까 이야기하더라. 권사님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사택에 주고 갔어요. 말하지 말아야 해서 오늘 내가 돌아갔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몰랐어 나는. 어려서부터 그게 계속 주는 개념. 지금도 마찬가지. 가난한 주려고 애를 써요. 받는 게 어색해요 지금.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의미가 특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의 메시지여서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해라. 기도하는 자세로 사람을 대해라.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바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신자라고 하면 내가 사는 모습 보고 내가 섬기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 믿고 싶거나 마음에 생길 수 있도록 예수 향기를 발하라는 얘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다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그게 나와야 돼요. 향기입니다. 향기. 예수 향기.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구린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사귀어 보면 아 본색이 나와. 실망이 돼. 근데 사귀면 사귈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멋있어. 더 매력적이야.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영향력을 입히는 삶의 바탕이 뭐냐? 그 사람 인격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언약 기도를 통해서 허감이 꺾이게 되었어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봐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는 결코 배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는 못 배워요. 기도는요, 뭐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순대로 하면 돼요. 애기들이 뭐야? 아빠, 아빠 하잖아요. 애기들 기도도 수준, 자기 수준대로 하면 된다고. 그거 전혀 평가할 게 없어요. 실제로 해보시라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폼 잡습니까? 무슨 미사고를 씁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뭐 아버지 앞에 뭐냐 편안하게 그냥 뭐 냉편대로 말하면 되지. 내 수준대로 말하면 되지. 그걸 뭐 만들어 종이 적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그럽니까? 그럴 거 없잖아요. 예배 중에 들은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놓고 눈 뜨고 하나님 읽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 어릴 거 없잖아요. 눈도 쫙 기도, 언약 기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하는 사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응답의 삶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면서 복음 치유자로서 24제자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강자라는 책에서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승리의 전주곡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강자가 되라.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수로가 흐르게 하라. 기도는 사명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늘 무기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도가 한다.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기도의 강자가 되라.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당연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엠 바운드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약한 이유는 기도가 무기력하고 믿음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삶의 무기력은 기도의 무기력이다. 그래서 기도의 강자가 되라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기도의 강자가 되자.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긴다. 스데반이 순교당해 죽은 게 진 것입니까? 순교당해 돌무덤 된 게 진 거냐고요. 그 순교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세가 확산되어 버렸어요. 순교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맨 앞자리에 돼야 된다. 기도의 자리. 일어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그런 기도가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맨날 할 때마다 만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문을, 여러분이 평생 기도할 기도 언약문을 탁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붙이고 또 빼고 붙이고 빼고 해가지고 쫙 기도문을 만드세요. 저는요. 피곤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빨리 자야 되겠는데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 그 기도를 쭉 할 때 내 정신이 없어요. 나는 자고 있는데 기도는 쭉 나와요. 하도 오래 해가지고 또
기도를 계속 지구 한 바퀴 돌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지구를 한 바퀴 쫙 돌고 마지막 가정 돕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걸 매주 일주일 하루에 몇 번씩 하니까 하나님께 영역기를 체력 경제를 오력 이렇게 하듯이 쫙 나옵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이름 어떤 때 정의처럼 내가 이 기도 여기까지 왔나 벌써로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하면 기도하니 어떤 때는 막 피곤하고 정신없을 때는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 여기까지 왔네. 그럴 때 참아야 돼. 그 정도로 기도 여러분 딱 기도문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딱 만드세요. 기도 이제 그걸 제일 먼저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매일매일 응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도 응답의 최강자 절대 강자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정말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절대성 이것을 알고 언약 기도를 하는 기도의 최강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